자, 일론 머스크와 날 세우는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 테슬라 고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뉴섬 주지사 때문에 그 당일날 테슬라가 마이너스 4% 정도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왜? 원래 이쪽 트럼프는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약간 뭐, 그뭐 기존에 있는 어떤 자동차 회사들, 그죠? 화석연료 때는 그쪽에서 표를 많이 얻는 공화당 쪽 인사기 때문에 당연한 발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외였던 건 뭐냐면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뭔 소리야 이거를. 전기차 회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걸왜 동의해? 엑셀에다가 발표를 했어요. 난 찬성 이러면서. 난 찬성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면 기존에 있는 GM이나 포드 뭐 이런 많은 업체들,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이제 하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보조금이 있어야지만 이 차량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을 얻게 돼요. 왜냐면 기존의 내연기관에 있는 차들이 전기차 플랫폼을 세팅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전기차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원가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놨고 또 오래됐잖아요. 업력도.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는 게 당장은 피해인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시장 장악력을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건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의아했으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입장 발표,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린 자신 있다, 원가 절감 완벽하게 할수 있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주가가 이제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일론 머스크도 오케이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싫은데? 우린 줄 건데?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죠? 전기차를 구매하면 7,500불 정도, 그죠? 하나로 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를 우리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캘리포니아만 따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정면으로 맞서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자체가 좀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죠? 원래부터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많이 피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밑에 써놨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제외하고 보조금 계속 지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죠? 보조금을 주는데 테슬라는 제외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아니. 테슬라는 다 전기차인데 왜 보조금을 안 줘? 웃기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가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 그겁니다. 자, 전기차 보조금은 기존의 전기차를 안 만들던 업체들을 전기차를 만들게 함으로써 친환경을 빨리 앞당기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처음부터 전기차인 테슬라한테는 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또 살짝 언뜻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그죠? 맞잖아요. 그래. 친환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지. 이미 친환경이 세팅된 업체한테 뭐하러 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죠? 아, 공화당에 몰빵을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쪽 그 뉴섬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 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그 테슬라 본사가 원래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작년에 뉴스 기억하세요? 근데 자꾸 괴롭히니까 이걸 어디로 옮겼습니까? 기억하세요? 텍사스로 옮겼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뉴섬 주지사 입장에서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놈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공화당에 몰빵 지지를 했네. 그죠? 원래 일론 머스크가 어디 지지자였습니까?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그죠? 지난 정권 때는. 그죠? 지난 정권 때 트럼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돌아섰죠. 계속 괴롭히니까. 그죠? 규제하고. 미디어들 가지고 이제 막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X도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테슬라는 제외한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각종 이유들과, 그 다음에 어떤 미디어들의 테슬라 공격, 그 다음에 어떤 뭐 헤지펀드들의 어떤 뭐 공매도 공격,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테슬라의 고점이 와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올라왔다. 이제 다시 뭐 200불 때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어떤 강성 주주분들이야 아무 문제 없이 버티겠지만 신규 이제 테슬라를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들 테슬라가 한번 이 기점에서 오늘 기점에서 딱 기억해 주세요. 오늘 기점으로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가서 200불대를 또 한번 볼지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가장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트럼프까지 등에 얻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나올 거다. 이런 200불대 조정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저 같은 어떤 테슬람들 이렇게 또 설치게 되면 반대로 주가는 이렇게 한번 부러졌다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지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